안녕하세요. 우편 금융상식의 고민석입니다. 게리 시험 일정이 급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전반적인 시험 일정을 갖다가 잡으시고 학습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서 100일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네요. 아마 이제 이 시기가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시기가 되는데,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일부도 그렇게 지금 밤을 지새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럴 때는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격려를 받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런 위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시험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내가 이 시험에 꼭 붙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를 갖다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일단 매주 10강 정도의 강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이 강좌를 갖다 마무리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물론 보시다 보면 내용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봤다라고 해서 전체가 다 이해되거나 내용이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완강을 하고 난 후에는요, 전반적인 내용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어떤 게 부족하다, 어떤 걸 더 열심히 더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대충 나름의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완강을 갖다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에 대한 내용 갖다가 충실히 암기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은요, 사실 얼마나 교재 내용 갖다 충실하게 암기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갖다 체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후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갖다가 하나하나씩 확인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점수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일 정도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금에 대한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낮은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게 되면 이렇게 도약을 합니다. 그 도약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시험에 붙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암기를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아마 여러분께서 어떤 목표하신 바를 갖다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시험을 준비할 때 가진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그 결과로서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건강상에 이게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건강도 챙기시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사 강의하는 배준환입니다. 자, 100일 남았습니다. 시험이 100일 남으면 우리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고 그러죠. 100일 남겨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궁금증도 들고요. 100일? 이게 많이 남은 걸까요? 적게 남은 걸까요? 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의 답은 오로지 하나. 100일 남은 건 100일 남은 거예요. 내일은 99일, 그 다음날은 98일. 많이 남았냐 적게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난이도. 이번 시험 쉽게 나올까요? 어렵게 나올까요? 작년의 시험이 매우 지저분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시험은 무난한 문제들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난이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중요한 것을 공부한다. 아까와 똑같죠? 자, 세 번째 질문. 범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런 지엽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뭐냐? 중요한 것을 공부한다.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중요한 것을 공부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아니죠.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거 뭐 한국광복군, 원효, 진울, 조광주, 광해군, 대한매일신보, 통일정책, 이모군란, 이런 것들이죠. 수업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들, 그런 중요한 것들을 공부해야죠. 지엽적인 것들도 있죠.
역사서를 예로 들면 동국통감 중요해요? 중요하죠. 삼국유사, 삼국사기 중요하죠. 동국세년가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죠.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자 남은 100일 동안 중요한 것에 집중 반복한다. 자, 강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강의만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진짜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는 거죠. 자, 기출문제 풀기, 암기하기. 문제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2년 공부한 사람도 꽈락이 나올 수 있고 100일 공부한 사람도 합격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나 알고 있었던 건데 시험장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마침 어제 공부한 건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00일 동안 중요한 것을 공부하는, 강의에서 또 이렇게 함께 했던 그 공부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100일만 지나면 거지 같은 한국사에서 내가 해방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자고요. 아,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합격을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영수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시험이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안하시죠? 그래도 여러분 이럴수록 공부를 열심히 더 하셔야 합니다. 특히 멘탈. 멘탈 깨지면요 떨어집니다. 제가 수많은 수험생들을 봤는데 이 멘탈 관리 못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하는데 멘탈 관리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문제 푸시면 돼요. 100일 동안 딴 거 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문제 푸세요. 문제 풀면 여러분 합격합니다. 한국사만 제가 얘기를 하면 한국사는 이제 100일이니까 보통 3개월 잡을 수 있겠네요. 3개월 동안 여러분 한 달에 두 번씩 6회독 가능합니다. 6회독. 너무 이 집중적으로 막 어려운 문제 풀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거, 남들이 맞는 거 다 맞고 남들이 틀리는 거 틀리고 하나만 더 맞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독이 제일 중요해요.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고기도 씹으면 맛이 나듯이 공부도 씹으면 씹을수록 좋다. 한마디로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좋대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한 번 책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책을 열 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 선생님은요 책을 이해할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봤대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출문제집 있죠? 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기출문제 많죠.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니까 그 기출문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기출문제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6회독 이상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지금 불안하실 텐데 불안할수록 앉아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그럼 합격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오! 100일 응원 영상 촬영 요청을 받고 벌써 100일이 됐네요. 어제 밤새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갖고 남은 100일 동안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도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전달사항을 생각을 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떨리고 힘드실 텐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께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까.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도 묵묵히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 그러면서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항상 제가 공무원 그 강의를 해오면서 보면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결국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100일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외로운 싸움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뜻깊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100일이었다라고 훗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남은 100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외로운 싸움 여러분들 이겨내시려면 먼저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노래 한 곡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유수가 아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강산혜님의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곡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영상이 있을 테니까 오늘 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곡을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곡의 가사에 모두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넌 할 수 있어 곡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지 좀 자신감을 갖는 그러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외롭지만 이 긴 시간 외롭지만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롭겠지만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유수가 함께 할 거고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많은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넌 할 수 있어.